안녕하세요. 소박한 다육마 소담함입니다. 와, 예쁘다, 예뻐. 와, 날씨가 포근해지니까 우리 토동 사장님, 봄이 오는 소리를 들으셨나 보네요. 봄맞이를 준비를 하고 계십니다. 와, 이렇게 정돈되어 있는데, 우와, 좋아, 얘는 뭘까요? 와, 아우, 예뻐라, 예뻐. 와, 당인 금이네요, 금. 아, 금색 보이시죠? 우리 님들. 와, 일반 당인도 굉장히 예쁜데, 이 아이는 금을 품고 있는 금 당인이랍니다. 아우, 예뻐, 예뻐. 어쩜 이렇게 색이 이렇게 오묘할까요? 와, 네, 아, 하얘지고 있습니다. 아, 그동안 물이 고픈데, 아, 물을 안 주다가, 한 이틀 전에 이렇게 물을 줬는데 아직 입장으로 전달이 안 됐나 봐요. 아니면 저 입장은 아예 하엽으로 이제 끝날 것 같기도 하고요. 와, 화이트 그린이도 있고, 아, 별이 보이네요. 와, 요 아이는 또 뭘까요? 아, 요 라인 선을 보니까 꼭 방울복랑 비슷하죠? 근데 방울복랑은, 동글동글, 알이 적잖아요, 입장이. 근데 요 아이는 입장이 넓적하니, 아, 선만, 방울복랑을 닮았지, 요 아이는 바로 이름이 시집가는 처녀라고 하네요. 이름 참 재미있죠? 아, 요거는 모모과 금. 아, 금색 빛이 도네요. 확실히 금 아이들은 다른 것 같아요. 실루엣이다, 실루엣. 제가 좋아하는 실루엣. 저도 얼마 전에 실루엣 심었는데, 아, 사장님은 요 오리 화분에다가, 여러 개를 합식을 해 놓으셨네요. 아, 오리를 보니까 또 생각나는, 아, 님이 계십니다. 아, 귀여워, 귀여워, 오리. 요 아이는 레티지아 철화예요. 한쪽엔 생얼이고, 한쪽에 철화인데요. 아, 그냥 제가 생각할 땐 레티지아 잼 철화일 것 같은데, 얘 이름은 레티지아 잽 철화라고 한대요. 잽 철화. 아, 당선 삼형제가 있습니다. 와, 요게 꽃이 피면 굉장히 예쁘더라고요. 아, 요 아이는 금방이라도 꼭필것 같처럼 이렇게 준비하고 있죠? 아, 입술이 살짝 열렸네요. 그죠? 요 아이는 피었는데 아직 해가 없어서 이렇게 웅구리고 있고, 아, 요 당선 꽃이 피면 마치 해바라기 같은, 네, 해바라기처럼 똑같이 닮았더라고요. 보이시죠? 완전 해바라기 꽃이에요. 요거는 크림티. 네. 요거는 택트음이라고 합니다. 택트음 이름이 특이하죠. 요 입장이 뽀송뽀송 벨벳처럼 이렇게 털이 나 있고요. 요거는 모건 뷰티. 모건 뷰티는 꽃이 피면 향이 굉장히 아름다운 향이 난다고 합니다. 곧 피려고 이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요거는 로찌, 묵은둥이 로찌, 화이트 그린이. 자, 오늘은 토동 사장님, 저에게 또 오늘은 무얼 심으라고 숙제를 또 내주실지 궁금합니다. 한번 또 숙제가 뭔지 여쭤보고 함께 해주세요. 네, 오늘은 라디칸스를 또 심으라고 숙제를 내주시네요. 아, 라디칸스 한번 심어볼게요. 네. 어떻게 뽑아요? 잡고 뽑아야 돼요. 네. 예. 아, 이렇게 예. 잡고. 네. 아, 손나기 약간. 이게 예. 다 털어야 되나요? 아니요. 싹 그렇게 잡고 터세요. 잡고, 예. 예. 그렇게. 다. 예. 그렇게. 이 정도면 된거 아니에요? 네. 더 털어요. 더 털어요? 예. 저 집게로 갔다가 싹 요거를, 긁어내세요. 요거를, 네. 이렇게. 네. 아, 요렇게 털면 될것 같아요. 다 나온 것 같아요. 아, 해서, 얘가 이렇게 하나하나 이렇게 낱개로 되어 있으니까 네. 이렇게 잡으라고 하시는 그렇게 거군요. 잡고요. 그 막, 네. 흙을 조금 넣어주세요, 거기다가. 자, 오늘도 마찬가지로 요 토동이 흙, 맛있게 보이는 요 토동이 흙을 따로 깔지 않고 예, 그냥 제 요걸로 흙으로 하시면 그냥 될것 그대로 같아요. 써주면 돼요. 아, 요거를 밑에다가 조금 깔아주고, 예. 그래서 요렇게 그대로 모아서. 모아서 이렇게 거기다가 놓고, 앉히세요, 네. 그렇게 그냥 앉혀놓고, 또 또, 하나, 또 뽑고, 그냥 냅두시면 돼요.
얼추 비슷한 애를. 네. 이렇게 잡고. 그래서 터세요. 제가 네. 터는 거는 네. 이제 그거 한번 터는 거 봤으니까 네. 터는 거는 안 잡을게요. 네. 아, 뽑으니까 진짜 생각보다 네. 아, 그래서 밥이 많지 않아요. 네, 한 네 개는 해야 된다니까. 예. 역시 그렇구나. 그렇게 꽉 잡고 이렇게 털어 가지고 요 앞치 앞에 거보다 네. 밥이 적어요. 네. 그렇게 해서 그렇게 넣고 또 하나 또 넣는 거예요. 거 보세요. 네 개, 네 다섯 개는 역시. 심어야 되죠? 네. 만약에 이렇게 키우시다가요. 네. 애들이 길어지잖아요. 네네. 그러면은 긴 대로 또 이쁜데 너무 길어지면 조금 보기 싫어져요. 그러면 실컷 보시고요. 다 이발을 시켜주는 거예요. 아, 싹둑싹둑. 싹둑. 예, 위에 우리 머리 자르듯이 네네. 싹둑싹둑 잘랐는데 그 자른 거를 버리시지 말고요. 그 마사 흙에다가 그대로 그 이모작 하듯이 심어 나오시면은 또 이렇게 짧게 자라요. 하나 더 해도 되겠죠? 그러게요. 아, 제 욕심 같아서는 또 하나 더 해도 될 것 같아요. 하고 싶으시면 하셔도 돼요. 어차피 네 개 해도 괜찮아요. 아, 이게 제가, 진짜 아니 네. 저 볼 때는 두 개도 많겠다 했는데 네, 이게 한 개 심고 허술하면 네. 꽃 폈을 때 별로 안 예뻐요. 근데 빡빡하게 심어서 하나가 딱 풍성하면 네. 정말 정말 이쁘거든요. 뿌리도 조금 잔뿌리 짤 이렇게 예 손으로 뜯어내시고요. 네. 잔뿌리가 생각보다 안 많네. 네. 그렇게. 이렇게 해서 거기에다가 한 놈이라도 잃어버려야 돼. 네. 우리 애기들이 있었네요. 네. 그러니까 그렇게 그 이모작한 걸 다 일일이 농장에서 그렇게 꽂으신 거예요. 꽂아가지고 한 해 이제 봄에 또 이렇게. 이쁘다. 예. 그러니까 지금 요렇게 하나로 그래 자리만 이제 조금 배치를 요렇게 막 손으로 만져주세요. 그래서 애들이 더 이쁜 것 같아요. 이렇게 왜 따로 국밥 안 되게 따로 국밥 아줌마라 어쩔 수 없어요. 이런 좀 희한한 말들을 예쁘죠? 이렇게 네. 앞에 이쁘다. 화면에서도 너무 예쁘게 진짜 보여요. 하나 더 들어가도 될 정도로 하나 더 심고 싶으시면 심으셔도 돼요. 그러면 또 너무 너무 풍성할 너무 여백이 그렇죠? 네, 그럴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심으세요. 그걸 채워놓으면 된다는 네, 거죠. 네. 한쪽으로 몰리지 않게. 네. 고기 그렇게 잡고 있으니까 그쵸? 이렇게? 그렇게 잡고 있으면은 애들이 네. 하나도 안 보이죠. 근데 잡아야 되잖아요. 네. 아 이렇게. 오늘 또 안 보인다고? 그렇지. 아 그러시는 거구나. 왠지 예전에 제가 했던 말을 네, 복수하시는 그대로. 아니 그게 어쩔 수가 없어요. 꼭 머리채를 잡듯이. 근데 이렇게 해서 자리를 딱 잡고 네. 봄에 네. 봄비 한번 딱 맞아주잖아요. 네. 정말 정말 예뻐요. 아프카스 너무 예쁘다고요. 안개꽃 같은 느낌. 아니 그리고 애가 빨갛게 이제 점점점 물이 들잖아요. 그럼 정말 예뻐요. 가격도 착하고 또 그 가성비 대비 네. 그 정말 제대로 힐링하게끔 해주는 다육 중에 하나가 요 다육이에요. 아, 예쁘더라고요. 화분의 여백으로 봐서는 한 두 개 더 심었어도 괜찮을 법하게, 그렇죠? 그런 느낌이 나네요. 근데 이제 퍼지면 이쁠 네, 거예요. 얘는 이제 또 금방 퍼질 거니까 이렇게 해서 이렇게 이렇게 여기 이거는 마감을 요렇게. 해줘야 될 것 같아. 지금은 좀 초록초록해서 네. 그냥 좀 그런데 실지로 묵어서 근데 미리 이렇게 심어야지 묵어지죠? 절대 그냥 이뻐지는 애들은 절대 없어요. 다육이는 시간도 투자해줘야 되고 그 다음에 관심도 가져줘야 되고요. 그 다육이는 내가 관심 받게 되잖아요. 그러면 어느새 얼굴이 비워져요. 그리고 반려하라는 말을 괜히 하는 게 아니에요. 있잖아요. 주인이 조금만 신경 소홀하거나 주인이 뭐 스트레스 받는 일 있거나 그러잖아요. 네. 그러면 다육이도 미워져요. 경험 몇 번 했는데 여러분들도 아마 그런 경험 했을 것 같아요. 맞아요. 관심을 안 주면 얘네들은 미워지기도 하고 그런 말도 있잖아요. 네.
저는 제가 조금씩 농사 이렇게 상추 같은 거 심을 때도 네. 그런 얘기 많이 들었어요. 농부의 아침에 농부의 발짝 소리를 들으면서 그 야채라든가 그 곡물이 곡식이 네. 또 그런 채소가 잘 자란다는 얘기 들었어요. 마찬가지로 다육이도 주인의 관심을 못 받으면 얘네들이 미워진대요. 예, 미워질 것 같아요. 정말. 아, 예쁘다. 정말 예뻐요. 라디칸스 이렇게 심었습니다. 이제 따뜻한 봄이 오길 기다리면서 네. 요 꽃망울 하나하나 다 맺힌 거 있죠? 네. 요게 하얀 메밀꽃처럼 피면 정말 마음까지 설레게 만들죠. 진짜 예쁘다. 예, 이거 이렇게 심었는데 네. 물은 언제 줄까요? 물은 네. 한 일주일 있다 주시고요. 지금은 네. 살짝 분무. 그러면 날이 선선하기 때문에 분무하시고 분무를 한 세네 번. 근데 네. 몰약 하루에 네. 탄 물을 요즘에 저 그렇게 주거든요. 확실히 싱싱하고요. 건강하고 아주 그냥 예쁘게 자란답니다. 진짜 예쁘다. 저도 오늘 이렇게 네. 예은무도 생겼고 네. 라디칸스 이렇게 심어봤습니다. 예. 우리 고객님들도 한번 이 라디칸스 가격도 아주 착하고요. 그리고 굉장히 예쁘더라고요. 네. 또 이렇게 빨갛게 물이 들면 더 예쁜 것 같아요. 라디칸스 한번 키워보세요. 오늘은 이렇게 또 라디칸스를 한번 심어봤습니다. 아, 우리 고객님들 날마다 행복하시고 건강하세요. 감사합니다. 소박한 다육맘이었습니다.